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똥, 기적의 똥, 그러니까 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똥 하니까 일단 조금 듣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다 매일 똥을 누고 있죠. 그리고 똥 안 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똥을 안 눕다 그러면 그거는 변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또 평범한 사람들은 다 똥을 누죠. 그 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똥은 뭐 여러 가지 똥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물똥 이제 퍽 이렇게 나오는 물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된똥 아주 이렇게 좋게 나오는 그런 된똥도 있죠. 그리고 똥을 누는데 뭐가 이렇게 푹 뜨는 똥이 있습니다. 그 변기 후에 이렇게 막 뜨는 똥. 제가 뭐 뒤에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주려고 사실은 그 사진들을 다 마련을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똥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확 보여주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똥들은 뭐 시커멓게 나오는 똥도 있고, 어떤 똥들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똥이 있고, 또 어떤 똥들은 마치 이제 동지 팥죽처럼 이제 이렇게 그 팥죽 같은 이런 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별의별 똥들이 다 있죠. 저는 이런 똥들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다 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똥들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누는 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좀 술 좀 많이 먹고 나면 아침에 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좀 건강한 음식 먹고 컨디션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좋은 똥이 나오고, 뭐 어떨 때는 뭐 또 뭐 이런 똥도 나오고 저런 똥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똥만 봐도 이제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 뭐 직업이 이제 워낙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술을 먹었습니다. 하루 안 먹은 거는 그 전날 먹은 게 안 깨가지고 내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그거죠. 술이 안 깨가지고 안 먹은 날 그거 빼고 거의 365일을 술을 다 먹었죠. 이제 한때는 막 무지 제가 술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직업상 계속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만났다 하면 또 계속 또 술자리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술을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즐겨 먹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삼겹살을 되게 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삼겹살 7인분 이제 7인분에다가 맥주 10병 그게 이제 제가 먹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7인분에 맥주 1병 먹고 나면 오늘 조금 이제 알잘딸하니 기분이 되게 좋은 이제 그런 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안 빠지고 마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소주나 뭐 양주 이런 거는 제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술 스타일이 벌크벌크 마시는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뭐 소주나 양주 이런 걸 벌컥벌컥 마시면 큰일 나죠. 그리고 폭탄주 정말 너무 힘듭니다. 폭탄주 먹고 나면 한 며칠 좀 그거 하다 보니까 그냥 오직 맥주를 좋아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비 맥주를 좋아했고 요즘은 화이트 맥주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호가든 이제 발효 맥주죠. 호가든을 이제 좀 좋아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젊은 날 술을 좀 무지 많이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것도 맥주가 찬 음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제가 한 십몇 년을 그러니까 그 젊은 날 한 십몇 년을 된똥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바나나처럼 생긴 아주 멋진 똥이 있죠. 그 황금변 된똥을 단 한 번도 저는 눈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물똥 아니면 설사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런 품질이 안 좋은 이제 그런 똥들만 매일 아침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늘 불편했었습니다. 그 아침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이제 그거의 십몇 년이 되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십몇 년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장 검사를 해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병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저는 또 병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안 갑니다. 뭐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안 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저한테 입을 댑니다. 배가 뭐 그때는 뭐 임신 8개월이 제 별명이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안 먹었는데도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룩해가지고 누가 뭐 제가 한 끼 굶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동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늘 이제 배부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배가 항상 묵직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보면 똥 품질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좀 화장실 가야겠다 하면 뭐 빨리 가야 됩니다. 조금 늦게 간다. 또 이제 뭐 이상한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근데 그만큼 이 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균 사업을 하게 되었죠.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균 사업에 이제 손을 그 전부터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이제 쭉 준비를 하다가 이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균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유원 플러스 균이 돼가지고 아주 그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말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굉장히 가는데, 그리고 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불룩하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요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이제 뭐 이건도 있고 그 앞에 나온 거는 이제 이 유인균이라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요게 제일 처음에 나왔죠. 나오고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균입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양도 이제 많고 균도 이제 조금 더 발달된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안에 이제 스푼이 있어요. 한 스푼. 요걸 내가 한번 먹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물에 타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먹었죠. 가지고 묵고 하니까 아니 똥이 좀 누른 게 조금 수월습니다. 그리고 똥 품질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더 꾸준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유에 넣으면 요구르트가 되죠. 그리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놓으면 또 먹기가 좋으니까 먹고 또 콩에 넣으면 청국장이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청국장으로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김치에 넣으면 뭐 아주 맛있는 이제 유산균 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장아찌 같은 데 넣으면 그 아삭한 게 계속 이제 그 장아찌가 아삭아삭하면 더 좋죠. 뭐 고기에 한번 뿌려 먹어보고 뭐 밥에도 넣어보고 뭐 오만을 때만 돼 이걸 다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쭉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 먹고 나니까 아니 똥 품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된 똥으로 본 적이 없는 저가 근데 물론 술 때문이죠. 술하고 뭐 삼겹살이니 뭐 이런 고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것 때문인데 물론 이제 음식만 제가 가리고 뭐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삼겹살 안 먹고 그리고 뭐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면 몸이 다시 이제 많이 이렇게 건강한 그거로 돌아왔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하면서. 하면서도 이제 물론 조금은 줄였습니다. 왜 이런 좋은 미생물들을 이제 먹게 되면 식성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제가 원래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고깃집에 가도 이제 야채나 이런 거는 빼고 고기만 제가 찍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미생물들 이제 몸에 좋은 이제 유익한 인체 균이죠 유인균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한 많이도 안 먹었죠. 하루에 요거 한 스푼입니다. 한 스푼. 여기 1g짜리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똥 품질이 좋아, 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게 야 이게 기적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된똥을 넣은 적이 없는 제가 요즘은 된똥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똥 이거 한번 보이겠습니다. 제가 한 3초만 보이겠습니다. 이게 제 똥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제 똥입니다. 이제 싹 없애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저는 기적이 아닌가.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사람이 뭐 비행기를 안 타고 하늘을 나르고 뭐 무리를 긋고 뭐 그다음에 뭐 들지도 못하는 뭐 엄청나게 무거운 뭐 그걸 들고 이것도 물론 기적이죠. 인간의 힘을 넘어선 이제 그런 능력들을 보이는 그것도 물론 기적인데 십몇 년 동안 된똥을 한 번도 못 넣은 제가 이런 발효음식을 통해서 된똥을 넣을 수 있는 거. 저는 이것도 제한테는 기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굳이 뭐 이런 이제 균이 아닌 걸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음식만 가리 먹어도 되죠. 뭐 이렇게 야채 많이 먹고 그리고 뭐 또 건강한 뭐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건강한 음식 이런 거 이제 많이 먹으면서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당연히 몸이 이제 좋아지면서 건강한 똥을 싸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계속 과로하고 뭐 또 하는 일이 맨날 이제 글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찾아내고 검색하고 뭐 이제 또 강의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뭐 또 식사하는데 이제 외식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음식을 좀 먹기가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되풀이였죠. 계속 되풀이였었습니다. 특히 뭐 젊은 날에는 더더욱 이제 뭐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뭐 더더욱 이제 이런 거의 악순환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몸이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젊었을 때처럼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똥 하나만 이렇게 이제 제가 건강한 똥을 딱 누고 나면 그날은 속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똥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건강한 똥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거 과연 이 평범한 게 당연히 돼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일상이지만 이걸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지고 잘 될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제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똥이야기해서 뭐 이 똥 하면 그냥 좋은 생각들이 별로 안 나죠. 예, 근데 이렇게 건강한 똥은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이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제 작은 지식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